그럼 대망의 이 언덕, 제 영상에 자주 나오죠. 지금 두 명에서 타서 올라가 보겠습니다. 갑니다. 렛츠고! 안녕하세요, 티준신입니다. 여러분, 제가 미니쿠듀얼 하면 뭐라고 했어요? 힘, 속도, 특히 힘이 되게 좋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힘을 보여줄 수 있는 컨텐츠, 등판력이죠. 오르막길 올라가는 거 제가 얼마 전에 보여드렸어요. 근데 한 가지 방법이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 무게를 늘리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여기에 무게를 추가한다. 그럼 뭐겠어요? 두 명 타는 거겠죠. 그래서 두 명 타는 영상 이번에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저번에 보여드릴 땐 이제 남성분도 한번 태우고 여성분도 한번 태웠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여성분을 태울 필요가 없어. 왜냐면 무게가 더 무거운 걸 태우면은 뭐 가벼운 여성분은 얼마든지 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엔 남성분 한 분만 태웁니다. 지금 뒤에 친구 있어요. 인사해주세요. 자주 나오는 친구인데 저번에 탔던 친구여가지고 좀 더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여기가 어디냐 제가 보여드리면, 제가 오르막길 컨텐츠를 찍었던 바로 그 상황심리 무악봉 언덕입니다. 여기에요. 그래서 왜 여기서 찍냐, 무악봉이 언덕이 되게 가파르잖아요. 근데 두 명이 탔을 때도 올라갈 수 있을까? 저도 몰라요. 듀얼모드를 해야지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듀얼모드에서 한번 그것까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뭐 말해 뭐해, 바로 보여드릴게요. 렛츠 고! 그럼 이거 탈 거야. 이 뒤쪽 타면 되거든? 여기 발 안장 있어. 이 안장 껴 빼가지고. 근데 이게 다르지? 각도가. 아닌가? 똑같나? 똑같은데? 아니, 이쪽 게 조금 떨어져 있어, 그지? 아, 앞쪽으로 좀 더 나와 있네. 내가 다음에 가서 한번 말해봐야지. 그러네. 오케이. 아무튼 탈슈. 네, 여러분. 이제 출발할 거고요. 지금 배터리도 100%짜리로 바꿨어요. 지금 기어 2단인데 4단으로 바꾸고 싱글일 때 먼저 고. 지금 이게 싱글 모드고, 싱글로 이렇게 가는데 듀얼로 바꾸면 이렇게 와. 오, 확실히 느껴지지. 빠른데? 모드 자체가 둘이 타도 휙휙 다녀. 확실히 이거 듀얼이랑 싱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좋아. 바로. 확실히 듀얼 모드가 나가는 게 느껴지지. 그러니까 이게 싱글 듀얼 타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잘 탈 수 있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 자기가 이게 좀 타다 보면 숙달돼가지고. 계속 이 차이 보여줄게. 지금 싱글 모드로 가는 거고 듀얼로 바꾸면 확실히 힘이 좋아. 확 나가는 게 느껴져. 여기서 속도 둘이 몇 나오는지 한번 보자. 듀얼 모드야. 40, 42, 44, 45, 46, 47. 빨간불. 야, 50까지 충분히 나올 그거야. 그러니까. 50 나오면 충분히. 완전 시청 거리는 거야. 안 막히게. 내가 혼자 타면 더 나오겠는데? 혼자 타면 내가 65까지 봤어. 68도 한번 봤는데 영상으로 찍으면서 본거 65. 그냥 스쿠터 되겠네. 아니, 내가 서울에서 타보니까 50만 해도 충분해. 50 정도만 나와도 이게 횡단보도가 많으니까. 횡단보도가 그래도 요즘 수준이 50 이상인 게 없잖아. 그렇지? 이게 듀얼로 하면 출발할 때 이게 하자요. 앞바퀴가 싱글로 했다가 해야 돼. 했다가 바로 또 듀얼로 바꾸면 그렇게 해야 돼. 고! 듀얼로 바꿔서 싱글을 잠깐 출발했다가 듀얼로 바꾸는 게 제일 베스트. 40, 42, 44, 45, 46, 47, 48, 49. 50 찍었다. 50. 확실히 힘이 좋지. 맞아. 그럼 대망의 이 언덕, 제 영상에 자주 나오죠. 지금 두 명에서 타서 올라가 보겠습니다. 갑니다. 렛츠 고! 듀얼로 바꿔서 고! 야, 두 명에서 올라가. 생각보다 잘 올라가네. 지금 속도 18 정도 나와요. 우리가 지금 140-150km 정도 되는데 18-17 이 정도로 올라갑니다. 와, 잘 나온다. 야, 그래도 이 정도 속도면 대단한 거지. 둘이 타고. 와, 여기서 16까지 떨어졌어. 근데 아무튼 올라간다는 거 여러분. 야, 어떻게 올라간다. 야. 와, 씨.
힘들어 힘들어 하지만 그래도 올라간다. 이거 이 언덕 올라가기 쉽지 않지. 그래도 여기까지 올라가네요 여러분. 이게 대단한 거야. 야 올라왔다 올라왔다. 진짜 많이 가파른데. 여기 약간 여름에 썰매장으로 써도 될 정도인데. 겨울에 겨울에 좀. 겨울에 겨울에 이제 마무리 찍으러 가겠습니다. 와 이 언덕 올라온 거야? 대박이지. 네 그럼 미니쿠디얼 타고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이 언덕까지 올라갔어요. 이게 지금 영상에 잘 안 담겨. 이게 얼마나 언덕이 가파른지가 그렇게 안 담기는데 아무튼 대단한 언덕이야. 그럼 잠깐 일로 와서 소감 좀 얘기해 주세요. 어땠는지. 이게 9월이 진짜 확실히 빠르네. 확실히 다르지. 뒤에 사람도 늦게 정도면은 그지. 아, 나 깜짝 놀랐죠. 내가 동비를 해봐서 아는데 자동차도 해봐서 알았었는데 호주에서 정비했었잖아. 근데 이게 뒷사람도 이게 듀얼로 바뀌는 거를 체감할 정도면은 진짜 빠른 거래. 아니 근데 확실히 느껴지지. 싱글로 가다가 딱 버튼 하나 바꾸면은 이게 뒷사람까지 느껴질 정도로 여러분 진짜 빨라요. 느껴지지. 나는 싱글도 이거 빠른데 근데 듀얼 하고 나니까 싱글 느리구나. 그 정도예요. 그 정도로 느껴집니다. 아무튼 친구도 되게 만족한 것 같고요. 내가 데려다 줄게. 여기 가 뭐지? 헬스장 간다고? 가야지. 오케이 오케이 거기까지 데려다 줄게. 네 그럼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친구도 되게 만족했어요. 미니쿠 듀얼은 힘이다. 그래가지고 이 언덕까지 보여드렸는데 솔직히 저도 이 언덕 올라갈 수 있을까 몰랐어요. 근데 성인 남자 둘이 저희 둘 몸무게 합치면 그래도 140, 150kg는 될 거예요. 그런데도 올라간다는 거 그만큼 제가 항상 말씀드렸어요. 미니쿠 듀얼은 둘이 탈 때 제일 많이 탄다고. 힘이 정말 좋습니다. 힘 좋아가지고 둘이 마실 나갈 때, 둘이 놀러 나갈 때 그때 제일 많이 타는 게 미니쿠 듀얼이에요. 그럼 저번 영상에서 오르막길 혼자 가는 거 보고 등판력, 오르막길 빨리 가는 것도 보셨죠? 근데 이렇게 둘이 무겁게 타도 올라갈 수 있다는 거 그것까지 보여드려서 여러분들이 조금은 도움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또 여러분들이 궁금할 만한 거 이제 제가 봤을 때 하나 정도 남은 것 같아요. 뭐냐? 장거리 맞죠? 좀 길게 갔을 때 제가 간다 해도 왕십리에서 잠실을 간다 해도 10km가 안 돼요. 근데 그 10km 좀 이상 되는 거리를 갈 때 어떨까? 이것도 보여드려야죠. 보여드릴게요. 조만간 그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이렇게 2인 탑승 영상이었고요. 소감까지 들어봐서 훨씬 더 도움됐을 것 같아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Living life is doing lots of cocaine. Wait, no, it's living with no shame. Wait, no, it's sleeping in on Sundays. I guess it's different for each of us and it's okay. Well, I just wanna be happy. How to get there? Glad that you asked me. I think it's different for everyone. Some of us need work, others need fun. Some of us need purpose to overcome. But try to do what you love when it's said and done.